그분에 대한 의미나 이렇게 좀 기억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제가 신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36번이었거든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의 36번은 이승엽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들어오면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남는 번호를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이제 골라서 하는 거예요. 36번은 승엽이 형이 달고 있고 번호가 몇 개 없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36번도 9자리고 45번도 9자리고 그래서 그냥 45번을 달았죠. 뭐 특별한 의미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어린 선수들이 뭐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고 45번 단선수가 아 고런주 선수 팬이라서 좋아해서 달았다 그러면 정말 많이 기쁘겠죠. 저를 좋아해 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그 전날 이제 오찬 코치님이 내일 세이브 상황이 되면 나가야 되니까 준비 좀 잘해달라 그러고 그날 저녁부터 막 계속 마음속으로 아 내일 제발 세이브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세이브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눈도 일찍 떠지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사우나 갔다가 야구장 일찍 나가갖고 뭐 개인 운동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1회부터 딱 시합을 보는데 앞서기 시작하고 아 제발 계속 그러고 있었죠.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온다는 게 오랜만에 올라간다는 게. 아 8회 투어스 딱 올라가는데 왔다 이거 무조건 끝내야 된다. 너무 좋았어요. 그 올라갈 때 팬분들도 박수 쳐주시고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고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평상시에 진짜 시합 올라갈 때하고는 선수로서 매 경기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등골 오싹하고 막 짜릿짜릿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다 같이 그런 거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올라가서 많은 경기 던졌으면 좋겠고 아쉬움만 나올 뿐이죠. 금방 잊혀져요 그런 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쓰셨는데 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뭐 구단에 팔을 바쳤다 뭐. 근데 제 스타일 자체가 아파도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파도 내가 던질 수 있으면 던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지금도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취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하는 거고 내가 못 던질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운동장에서 당연히 시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어디 조금 안 좋다고 쉬고 던지라면 던지는 거고 미련한 짓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게 뭐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세 번 수술까지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미련한 짓이긴 한데 뭐 저한테는 그게 맞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아 뭐 올라갈 정도가 안 되면은 이제 뭐 그때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든 재활을 하든 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수술을 세 번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지는 게 싫어요. 그냥 뭐 아파서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 틀렸던 것 같아. 아 여기가 좀 안 좋으면 며칠 쉬어서 조리해서 좀 나서 더 좋은 공을 던져야지 하는 것보단 아, 내가 요거 조금 아파도 못 던져?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세뇌를 그냥 시켰죠. 그냥 스스로 그냥 아, 할 수 있다. 아, 오늘 또 할 수 있다. 아, 요거 좀 아픈 거 이겨낼 수 있다. 아, 요거 이겨내면 더 좋아질 것 같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못 했을 것 같아. 계속 잘할 줄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우리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떨어지게 된 시점이 우연치 않게 야구장도 바뀌고
또 주축 선수들도 빠지면서 선수들 스스로가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가 약하구나 하고 인정을 해버리게 된. 그냥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좀 길어질까 봐. 그것도 또 더 또 마음이 쓰이게 또 제가 또 고참이 되면서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선배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저도 똑같이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배웠던 거를 우리 선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 전통 같은 건데 그런 걸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덜 썼던 걸 수도 있고 옛날처럼 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전하고 틀려진 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 선수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운동장에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투지가 조금은 예전에 그 잘할 때 선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단지 그냥 실력이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물론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진짜 저희도 시합을 한 경기 한 경기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1년 2년 안 풀리다 보니까 운동장의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걱정이 되긴 하죠. 빨리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그냥 올해는 틀릴 거야, 올해는 틀릴 거야, 올해는 틀릴 거야 이게 지금 몇 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팬분들한테도 항상 인사할 때 그러죠. 올해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달라. 근데 그런 게 또 시즌이 끝나면 또 내년에 또 얘기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몇 년을 그렇게 반복했는데 우리 목표는 어쨌든 야구장에서 시합을 이기고 팬 여러분들과 같이 좋아하고 기쁨 딴 거 없잖아요. 시합을 이기면 다 같이 기쁘잖아요. 약속 지키고 싶죠. 팬 여러분들보다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더 간절하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2년 전 권오준에게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지나와서 이제 아는 거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내 몸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마운드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 아들들을 야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들한테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얘기를 할 때 제가 물론 다 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살해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실패한 걸 수도 있지만 또 잘한 걸 수도 있고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설렁설렁하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고 이왕 결정을 했으면 후회 없이 가는 게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해놓고 하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가 좀 덜 되겠죠.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물론 사람이 살면서 항상 후회할 짓을 하지만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가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삼성에 들어와서 훈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희 팀 투수 코치님이 김봉근 코치님이셨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2, 3개월? 근데 코치님이 저한테 오준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넘치면 주워 담지 못한다. 모자라면 채울 수 있지만 넘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오버페이스 하다 보면 부상이 오고 부상이 오면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는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습관이 되다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후배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코치님이 해주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못한 걸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솔직히 뭐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 맞다고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또 그 선수한테 또 맞을 수도 있고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들었을 때 좋았던 말도 또 해주고 그 22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는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하루하루 훈련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다른 선수들보다는 남다른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더 못하는 그런 게 좀 아쉽죠. 몸도 옛날만큼 솔직히 못 따라주는 것 같고 이 야구장에 이제 제가 뭐 몇 번 더 오겠어요. 바로 올해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캠프 와가지고 아 1년만 더 왔으면 좋겠다. 1년만 더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그런 마음은 똑같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은 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예, 네,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죠. 오래만 하고 그만해라. 지금도 물론 그렇고 할 만큼 했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 이러고 대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냥 더 하고 싶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오래 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지만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운동장에 나와서 공 던지고 훈련하고 이럴 때가 제일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잘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잘하고 싶다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간절해졌다는 게 그리고 좀 한 4년, 5년 전부터 느낀 게 아, 이게 정성이 필요하구나.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렸을 때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후회가 되긴 하죠. 앞으로도 더 정성 들이고 더 간절하게 마운드에 서서 타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1년, 1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힘들고 안 힘들고 뭐 떠나서 어쨌든 간에 마운드에 서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시간 마운드에 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운드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을 던져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많아졌으면 좋겠고 항상 그 팬 여러분들한테 시즌 끝나면 거짓말이 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선수들 정말 운동장에 나와서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순간을 위해서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야구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은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장에서 예년보다 더 열심히 정말 뛸 테니까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이겨내고 마지막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팬 여러분들도 운동장에서 저희 선수들과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더 많은 경기를 이기고 또 팬 여러분들과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 2020년 그간 몇 년의 부진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